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유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석의 진전 과정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간단한 예는 깊이가 있거나 예외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 갈등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분석가는 도식적으로 방어에서 역동 파생체 쪽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더 중요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치료자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는 환자의 갈등의 성격과 근원에 대한 이해, 즉 추론에 의해서, 둘째는 환자의 연상을 통해 나타난 관련성 있는 새롭거나 확증적인 정보에 따라 해석을 한다. 방어, 역동, 불안, 죄책감, 그리고 타협형성은 현재 기능하고 있는 측면과 역사적 발달 측면 모두에서 그것들이 환자의 연상에서 떠오르는 대로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혼합하여서 해석되는 것이지 어떤 도식적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지든 간에 환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용어의 분석적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신의 무의식적 소망과 직면이 되었을 때덜 유아적이고 보다 어른스러울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두려움과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환자를 도와야 한다. 다른 정신적 갈등 요소의 분석과는 분리된 것이지만 방어 분석이란 말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있다. 방어 분석은 이드 분석 및 초자아 분석과 마찬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타협 형성이 증상, 꿈, 환상, 성격 특성 또는 실행 중 무엇이든지 간에 그 타협 형성과 갈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엇을 분석하든지 간에 그것의 발생에 기여를 한 방어에도 필수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따로 독립적인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것은 주로 방어 분석에 대한 언급과 함께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순서에 관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많은 분석가들이 논의해 온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다. 우선 여기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뭐냐면 방어 분석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해석을 할때 어떤 순서로 해석을 할 것인가를 보통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까운 것에서부터 멀리, 그러니까 심층 분석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것부터 전이 분석을 하고 역사적인 분석이나 기원론적 분석 이런 것은 천천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어 분석, 초자아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어만 분석한다는 것은 방어는 무엇에 대한 방어이기 때문에 그 방어하고 있는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드 분석이나 초자아 분석하고 그 무의식의 내용들을 함께 보지 않고 방어를 분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타협형성,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전체 활동을 하나의 타협형성이라고 본다면 타협형성 속에서는 모든 게다 들어가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어쩌면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분석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순서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지금은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것들하고 이게 불안만을 분석할 수가 없죠. 어떤 역동,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 어떤 판타지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불안을 만들어낸 건 과거에 어떤 내가 재앙을 당했던 굉장히 힘들었던 과거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거기에 방어를 한다 하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이 있는데 그 원본능하고 혹은 초자로부터 오는 금지나 처벌 혹은 역동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압력들 이런 것과 구별해서 방어만을 분석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분은 오랜 경험 속에 어느 하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만 가지고 분석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만 분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 하나를 분석하는 게 결국 타협행성 전체를 분석하는 거죠. 왜 불안한가?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불안을 방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불안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럼 이 불안은 왜 왔을 것인가? 그러면 이게 과거의 본인의 경험들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석은 결국 이 사람 삶 전체와 연결돼 있고 정신 활동의 전반적인 얼개 속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정신 활동 자체가 결국 크게 봐서 타협형성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타협형성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타협형성이라는 전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 전체를 놓쳐버리고 어느 한 방어 하나만을 보거나 어떤 역동 중에 어느 하나만을 어떤 또 정서 하나만을 가지고 이 환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환자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봐야 되지만 또그 아래 무의식은 어떤 것이 작용하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잠깐 나누고 가자. 그 타협성이라는 그 자체가 그 방어, 그러니까 방어와 역동, 불안, 죄책감 이네 가지를 골고루 사용할 때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것보다도 그 양이 예를 들면 방어의 양, 역동의 양 이런 것들이 그래도 골고루 균형이 될 때. 그래도 건강한 타협형성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네 가지를 하나하나 어떻게 방어면 방어, 죄책감이면 죄책감만을 이렇게 떼어놓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거나 개입을 할 수가 없고, 이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실제 프랙티스에서는 우리가 어느 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볼때그 마음의 자세 어쩌면 이 해석을 대하는 때 균형을 잃어버 그러니까 타협형성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타협형성이 없는 정신활동은 없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타협형성은 없는 그런데 그 타협형성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거나 건강한가 아니면 적응적인가 현실 적응적인 타협형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적응적이어서 가장 비적응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형성이 일어나는 사람도 많죠. 병리적인 타협형성이 일어나는 경우들. 그래서 타협형성 자체가 이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에서 계속 타협형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패턴화되어 있는 타협형성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병리적인 타협형성
을왜 계속 하느냐면 이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건 건강한 타협형성으로 갈수 있도록 이분 스스로가 깨쳐나갈 수 있도록 서서히 도와주는 방법일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누구나가 타협형성을 하면서 살고 자기는 그 길밖에 없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손목을 긋는 사람은 자기 삶이 불안해지면 손목을 그을 때만 막 도움도 받고 만족도 얻는다고 한다면 그 방법 아니고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굳이 자기 상처를 내가면서까지 그런 타협형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방법을 써봤는데 이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왜 그런지를 잘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는지에 대한 해석들이 잘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방도도 이 사람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해하는 그어 자해에 대한 어떤 증상, 자해하는 어떤 그렇죠. 행동, 뭐 이것만을 뭐 다룬다거나 개입하기보다는 왜 자해를 하게 되는가, 그렇죠. 그뭐 원인까지 그런 같이 봐야 것을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코테라피라고 그래서 심리치료할 때 내면화되어 있는 심리치료를 하는 함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살 충동이 있을 때 어떻게 방지한다 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 건그 증상만 보고 다가가는 거죠. 근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수없이 많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도 누구로부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실존적인 불안 때문에 그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르다는 게 원인이. 그 원인이 다른데 자살하려고 한다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대증요법, 증상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만 가지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한 분야만을 가지고 이렇게 기법적으로 들어갈 때 위험한 것이 전체적인 이 사람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타협 형성, 이걸 전체로 고려하지 않고 어느 부분, 불안이 있으면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만 그 불안이 어디서 왔느냐를 보지 않고 불안을 없애는 방법만 우리가 대부분 어떤 테라피 속에서 불안을 없애는 방법 또는 우울을 없애는 방법 이런 쪽에만 접근할 때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어떤 부분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분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전체적으로 이분의 퍼스널리티 자체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일정한 어떤 증상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밖에 다른 방식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 다른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다는 건 어떤 말 우리 심리적 결정론의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의 어떤 현상은 항상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이게 정신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근데 우리가 심리적인 결정론을 그냥 관념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 프랙티스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의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식적인 것만 보면 우리의 삶은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때그때 우연히 결정된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우연한 결정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재 다가가고 있는 어려움도 전체적인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기보다는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 근원 치료보다는 지금 이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다라는 쪽에 액세스할 그런 방식으로 이분을 도우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현상은
분명히 여러 가지 우리가 잘알 수는 없지만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심리적인 결정론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원인이 하나는 알지만 또 다른 원인이 복합적인 원인 대부분은 여러 원인들이 겹치긴 하는데 그중에 가장 주된 원인이 있을 거다. 그 원인과 지금 현상을 결부시켜서 이분을 돕는 이런 태도가 결국 종합적인 태도들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는 대부분은 의식 속의 것만 가지고 봐가지고는 이 연속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는데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요인들을 함께 볼 때만 이 연속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심리적인 결정론의 의미가 생기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여러 증상이나 어느 삶에서의 어떤 금지, 자유스럽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잘 성공해야 될 자리에 꼭 실패를 가지고 가버려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패턴을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나 일을 다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끝내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호소, 그런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어떤 신체와 심한 불안이나 우울,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 증상 하나하나만 가지고 다룰 수도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좌절 그 좌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어느 한 가지만 다뤄 가지고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전체적으로 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세계를 이해하고 프로이트가 봤던 것은 무의식에는 역동적 무의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어떤 것들, 다른 무의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모습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녀석이 거기에 숨어 있는지 숨어 있는 것을 봐야 된다. 이걸 안 보는 상태에서 계속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게 원인 제거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치료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잘안 되고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 원인 제거가 안 돼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목사님은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지만 어떤 걸볼때그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저한테 던져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했을 때또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왜곡될 수 있는 게또 운명론적인 어떤 방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그게 네. 철학적인 어떤 결정론으로 가버리면 좀 위험하다고 봐야 돼. 네네,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태도로서의 결정론을 네. 봐야 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 있고 우리는 자유 의사가 없고 이런 철학적인 쪽에서 이걸 이해해 버리면 오히려 더 빗나가 버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는 게, 처음에는 어떤 드러나는 어떤 증상, 심ptom에만 어떤 것을 보면서, 저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뭐 치료 이론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저거를 함께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이 써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는 게한 사람이 한 인간이 보이는 저 반응이 왜 저런 반응을 계속 보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전체 뭐 스토리라든지 이 전체를 보면서 나왔을 때 이게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활동 전체라든지 무의식 내용을 전체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봐야 돼. 이제 반응을 보면서 저게 저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정확하기는 모르지만 아, 저 반응이 과연 어디서부터 올까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면서 또한 가지 드는 거는 아,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결정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어떤 자유의지를 부인하고 그래서 인간의 창조된 어떤 귀한 존재라는 걸 부인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여기서 심리적인 결정론이라고는 어떤 지금의 현상에 대한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지. 그걸 너무 철학적이거나 영성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이해. 어떤 현상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없이 자연과학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 그 이전에 궁극적인 어떤 실체에 대한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근원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물건이 지금 갑자기 내가 안 보이던 물건이 있으면 이게 어디서 왔나?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니 남의 것이니도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살펴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겉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럼 그 현상을 깊이 바라보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지까지를 봐야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영상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다가올 죽음만 보는데 사실 한쪽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함께 볼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이 과정을 가도록 돼 있었다고 하는 종합적인 퍼스펙티브가 생기면은 그걸 지적으로 안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은 이런 자기 나름대로 깨침 속에서 이삶 전체를 함께 볼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범인들이 가지는 불안에서 벗어난다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갈 길을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런 현상 그 뒤에 나의 어떤 또 실존적인 문제는 따로 있지만 이 우선 현상으로 우리가 몸으로서 안다 태어나서 죽는 나를 바라보는 것은 앞으로 죽어버릴 내 몸이 아니라 내가 어디인가에서 왔다고 한다면 왔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에요. 이거 전체로서는 크게 애석해할 일이 아니고 어떤 면은 그렇지만 어디서 왔으니까 그온 근원적인 내가 또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쪽에서 삶을 바라보면 한 차원 높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으로 나고 죽는 나를 보지 말고 그걸 잘 보면 그 너머에 있는 또 나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어쩌면 무의식과 의식과의 관계하고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나서 죽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현상에 급급하고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겁낸다고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원래 태어난 것에 덤으로 태어났는데 덤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이런 쪽에서 좀 넓게 보면은 지금의 불안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삶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시야를 줄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적인 시야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신분석이 주는 굉장히 좋은 안목일 것 같아요. 우리 내담자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기도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안목이죠. 우리 성찰을 할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질 때 그냥 그 불안 자체만을 어떻게 처리할까 보기보다는 불안이 왜 왔지? 그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분석가예요. 그냥 이걸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왜 이런 현상이 이런 무엇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가? 그 질문을 계속 던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미국 정신분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exploration이에요.
어떤 대륙 쪽의 정신분석에서는 굉장히 멋진 해석을 하는 거가 굉장히 더, 사람들이 더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쪽의 실용적이어서 그왜 그런데? 걔왜 그래? 왜? 또 하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상담에서는 그 사람 자체에게 질문을 계속 되돌려주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탐구를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법은 어쩌면 미국 쪽이 더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되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는 얘기죠. 내가 해석을 멋지게 자꾸 하는 것은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나의 멋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것은 나는 잘 몰라. 너왜 그래? 네가 한번 생각해봐 하는 태도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 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거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 여기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